안녕하세요. 크리스나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Defiant Gun입니다. 이 작품은 48카운트 투어 댄스고요. 초중급 정도 레벨의 춤의 종류는 왈츠입니다. 알리샤 키스라는 가수의 Defiant Gun이라는 노래를 사용했는데요. 이 노래는 굉장히 사랑에 아주 푹 빠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녀한테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의 마음을 터닝으로, 그러니까 도는 회전으로 표현을 했는데, 보통 오른쪽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그런 대중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여자의 사랑 이야기는 오른쪽 도를 썼고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사에 보시면 어떤 다이아몬드라든지 라든지 그런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왼쪽 방향의 톤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이 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스텝을 설명해 드리죠. 피아노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세 카운트를 세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섹션이요. 왼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왼발이 forward, 왼쪽으로 4분의 1 보시면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2분의 1 보시면서요. 발을 모으시고 체중을 오른발에 옮기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더블 리버스 스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왈츠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동작을 하실 때 1, 2, 3라고 하시기 쉬운데요. 이거는 이 동작 자체가 N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N 카운트에서 발이 양쪽 발 뒤꿈치를 다 드시고요. 오른발을 약간 스윙을 하시면서 왼발을 당겨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으로 90도 도시고 다시 왼쪽으로 90도 돌면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90도 도시면서 발을 모으고 체중을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백트윙입니다. 왼발이 뒤로 사이드 크로스 비하인드 사이드, 체중을 왼쪽으로 옮기시고 백 다시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기시는데요. 이때 방향은 1시 반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forward twinkle인데 forward, side, 왼발로 체중을 옮기실 때 방향은 10시 반반입니다. 자, 이 방향을 유지하시면서 오른쪽으로 풀턴을 보시면 됩니다. 풀턴을 돌아서 다시 10시 반반. 네 번째 섹션은 앞으로 세 번을 걷습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뒤로 두 번을 걸으시는데요. 뒤로 두 번을 걷고 왼발에 오른발을 모으시면서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 동작을 인퍼터스라고 하는데요. 왈츠 스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힐턴이라고 해서 뒤꿈치를 가지고 회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발이 가서 왼발 뒤꿈치하고 오른발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섹션은 왼발이 앞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2분의 1 턴을 도시면서 스윙을 합니다. 다시 오른발이 제자리에 리플레이스 하시고 forward와 recover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섹션은 뒤로 두 번을 걷습니다. 뒤로 두 번을 걷고 왼쪽으로 90도 도시면서 forward step, 왼쪽으로 90도 도시면서 스윙을 3카운트, 3카운트 동안 하십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섹션은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버바이 스텝이라서요. 크로스, 사이드, 백입니다. 여덟 번째 섹션은 오른쪽으로 90도 도시면서 포워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2분의 1턴을 도시면서 스윙을 하시고 크로스, 사이드, 발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한 개 보여드릴게요. 1, 2, and 3, 1, 2, and 3,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리스타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리스타트는 첫 번째 원에서 45카운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 동작이 이쪽 9시 반대에서 하시는데요. 크로스 사이드 백 포워드로 하시고 도시면서 스윙을 하시고 나서 발을 왼쪽에 붙이시고 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비디오를 보고 싶으시면 다음과 네이버에서 트라이블 앤데스를 검색해주세요.